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입니다.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도 격리에서 해제된 뒤 10일이 지나면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확진자 헌혈 배제 기간을 격리 해제 뒤 4주에서 10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본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혈액 수급에 위기를 겪고 있어 코로나와 혈액의 상관관계, 안정성, 해외 주요국 헌혈 배제 기간 등을 검토해 결정했다며 적극적인 헌혈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분자 진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건국대학교 박기수 교수 연구팀은 등온 핵산 증폭 기술을 활용해 변이를 포함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 번에 검출할 수 있는 분자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등온 핵산 증폭 기술은 반복적인 온도 조절 과정 없이 같은 온도에서 표적 핵산을 증폭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박 교수는 진단 장비 소형화가 쉬워 현장에서 바로 코로나를 검출하는 기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국채에 세계 국채지수 편입을 추진합니다. 세계 국채지수는 JP모건 신흥국지수 등과 함께 세계 3대 채권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은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상 세계 10대 강국으로 세계 국채지수 가입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다며 국채시장 발전이나 외화자금 유출입 상황을 고려할 때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9월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 30대 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이 3년 안에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7%가 3년 안에 우리나라에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58%가 넘는 20, 30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방문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 방문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K-POP과 한류스타와 관련한 즐길 거리를 포함해 문화와 체험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